잘못했어요. 뭐가 정부 잘못했는데. 그 잠깐 소임 살다 가는 그 책임 맡은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아무도 책임 맡은 사람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공해. 예. 예를 들어서 보모사 하면 큰절이잖아요. 사중 그래. 보모사 전체를 그 말해서 사중 그래. 사중에 이제 대중이 한 200명 된다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 200명 보무사에서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잘하고 잘못한 게 전부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전부 사정 책임이다 이렇게 돼요. 정부 책임이다. 부산시가 책임이다. 어느 단체 책임이다. 근데 실체가 없어. 뭐든지 실체가 없어. 보무사도 실체가 없어요. 주지 4년간 살다가 떠나고 어쩌다 인연이 돼서 잠깐 4년간 이름만 걸고 그렇게 사는데 무슨 주지가 책임이 있겠어요. 1600년에, 1338년의 긴 세월 동안 그 역사가 책임지나요? 지금 당장에 한 4년간 소임 맡은 주지가 책임지나요? 그 밑에 소임자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책임져요? 실체가 없어요. 그 누구도 실체가 없어. 정부도 마찬가지고,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무엇도 마찬가지라 참뭐 여러 가지가 수만 가지 인연이 조합해가지고 그게 합성품이라 전부가 합성품이라 합성돼가지고 잠깐 거짓 모양으로 이렇게 있을 뿐인데 실체가 없어요. 그렇게 알아야 돼. 하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정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보모사에 내가 살지 몸담고 살지만 보모사 텅 빈 줄 알아야 돼. 어디에도 의지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수돗물이 안 나와가지고 애를 먹을 때가 있었거든. 내 돈 내가지고 했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해야지. 뭐 원주세로다 신청하고 신청해가지고 그거 의논해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정하기까지 안 된다고 결정하는데도 3개월 이상 걸려. 사진에다. 안 된다고 결정하는 것도 3개월 이상 걸려. 언제 그 기다리겠어?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내 돈 내가 간 거야. 집도 그 수리하는데도 또 이제, 물론 이제 사정에서도 일부 냈지만, 내가 먼저 돈을 내고 내가 앞장서면은 그게 고쳐지는 거야. 그 왜냐?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텅 비었어. 공성이야. 공성이라고. 텅 빈 거라고. 그게 이제 축소에 들어가면은 한 가정은 이제 가족이 뭐 한 세 명쯤 된다 하면 그건 이제 축소가 되니까 이제 책임감이 더 이제 뚜렷해지지 더 뚜렷해지는 거야. 한 200명 산다 하면 책임감 없어. 200분의 1인데 그건 누가 책임져요? 그 세 사람 산다 하면 그건 이제 3분의 1이 되고 또 거기 이제 가장이 제일 책임자니까 가장이 이제 책임지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정부 하면은 정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책임져야 돼? 그거 전혀 믿을 게 안 돼요. 지가 공성이라면 집의 성품이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모든 중생들이 그렇게 알아가지고서 그것으로부터의 어떤 그 핍박, 손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불이익 같은 거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걸 면하기를 원하라. 너무 기대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도록 되겠어. 그걸 모든 중생들이 좀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불만 많이 하잖아요. 주인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불만합니까? 주인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되면은 그냥 그 임시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부당하게 그렇게 국민들의 세금을 그냥 갖다 넣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많잖아요.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실체가 없어서 그래. 그 다음에 효사 부모, 첫째 집, 사회, 국가, 이게 이제 가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집, 사회, 국가도 다 포함됩니다. 확대하면은 사회와 국가까지도 다 포함돼요. 그 다음에 효사 부모라 효도로서 부모를 섬김에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그렇게 섬기는데
섬길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어떤 발언을 해야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당원중생이라고 하는 말. 끊임없이 당원중생이 나오거든요. 계속 당원중생이 나오는데, 중생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야 된다. 내 부모만 잘 섬기고 있을 게 아니라, 부모를 섬기면서도, 아이고, 다른 중생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뜻이라. 내가 부모 섬기듯이, 뭐라, 선사 어부라야. 부처님도 또 이렇게 잘 섬겼으면, 내가 부모 잘 섬기듯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을 그렇게 잘 섬겨서 화양일체, 모든 것을 잘 보호하고, 양육하기를, 길어주기를, 원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처님 당시 때라고 생각하고 경이 써졌기 때문에, 뭘로 호양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부모를 호양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보호하고, 보살피고 하는 것도, 의식주 약이라, 사사공양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음식, 의복, 와구, 탕약,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어. 그건 이제, 신도들이 수행하는 스님들을, 위하는 것도 그렇고, 부처님을 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딱 사사라고 정해져 있어. 음식은 뭡니까? 먹는 거죠. 식이죠. 그 다음에 의복은 뭡니까? 옷이야. 그 다음에 와구라고 하는 것은 주야. 머무는 곳. 집이, 집택이죠. 그 다음에 탕약도 들어있어. 약. 뭐 의사를 데려다 준다든지 약을 구해준다든지 어떤 치료를 해준다든지 하는 거. 그래서 네 가지면 해결되면 의전한 거 다 해결돼요. 그 우리는 보통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의식주에서 약이 하나 더 들어가. 약 중요하죠. 그 보통 이제 의식주만 있으면 1차적인 그런 문제는 해결되는데 약도 또 필요해요. 감기가 걸렸다든지 뭐 예방주사라든지 이런 거 모든 게 그 속에 포함됩니다. 호양일체라고 하는 일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게 들어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처자집회, 처자들, 처자 권속들이 전부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할 경우, 그럴 때는 그러면 보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마땅히 중생들이 원친 평등하여 원수도 없고 친한 이도 없고 친한 사람이나 원수나 모두 평등하게 생각해서 영리 탐착이라 영원히 탐착이었으면 하는 그런 발언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발언을. 처자들이 그 처자 권속들이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좋습니까?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처럼 저 모든 중생들이 좀 제발 싸우지 말고 서로 그런 뭐 명예니 무슨 이익이니 이런 데 대해서 좀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그러한 집착심을 좀 떠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라 이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발언을 하라. 서원을 세우라.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앞에서 110가지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게 선명기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쓰는 방법이라. 뭐 예를 들어 여행 가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은 말하자면 집에 두고 온 사람이나 아니면 뭐 가까운 친구나 또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아, 그 사람 여기 와서 참 저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들 본성에 다 있어. 사실은 찾아보면 다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하는 거야. 친한 친구만 생각할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중생도 우리 동네에 있는 그 평생 먹고 산다고 여행 한번 못 간 그 사람 참 이런 데 한번 데려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 좀 하면서 살자 이거지. 그 생각 한번 싹 하면 복이 그냥 넘쳐나 버려. 바로 복이 넘쳐난다고요. 그 생각 한 번만 하면. 그 뭐 생각하는데 돈 드나요? 그 이야기도 좀 하고, 우리 이웃집에 참 그 사람 알뜰히 살고 사람도 착하고 하는데 한 번도 쉬는 날도 없이 늘 그놈 식당 문 한 번도 못 닫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그 언제 한번 좀 마음 크게 먹고
한 일주일쯤 문 탁 닫고, 그 일주일 문 닫으면 그 다음에도 영향이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착 때문에 못 닫는 거야. 그러면 평생 가버리는 거야.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여기 TV에 뭐 식당 그 취재한 거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마음을 써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득 오욕인데, 오욕. 요건 이제 보통 세속적으로는 재색, 식, 명, 수. 이걸 오욕이라고 하고, 불교에서 오욕은 안, 이, 비, 설, 신. 눈으로 좋은 것을 갖고자 하고, 귀로 좋은 소리 듣고자 하고, 또 코로 좋은 향기 맡고자 하고, 또 혀로 좋은 맛 보고, 좋은, 그런 것들입니다. 몸에는 이제 뭐, 온도 차에 따라서 좋은,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그리고 부드러운 촉감, 이런 다섯 가지, 안, 이, 비, 설, 신. 이 다섯 가지 오근에 아주 그 오근이 늘 하고자 하잖아요. 전부 오근이 하고자 하는 거라. 귀로는, 예를 들어, 안, 이 하면 귀로는, 아, 오늘 그 참, 정형품, 본론에 들어가는데 그 정형품 법문 좀 듣고 싶었으면 하는, 그것도 일종의 오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욕을 얻을진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떤 마음을 쓰느냐? 마땅히 중생들이 발제 욕전, 욕심의 화살을 발제해서 뽑아버리고, 구경에 편안하기를, 끝까지 철저히 편안하기를 원할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중생들이 우리가 오욕락을 누릴 때, 오욕락을 누릴 때 참 즐겁고 좋잖아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중생들이 참 욕심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욕심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아파하는데, 저 욕심의 화살을 다 뽑아버리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욕심 그 끝까지 쫓아가봐야 더 이제 화살이 깊어질 뿐이다, 사실은. 언젠가 욕심의 화살을 뽑아서 편안한 마음이 돼야 돼. 편안한 마음이 돼야지 욕심 쫓아가면은 뭐 이거 하나 그 만족하고 저거 하나 만족하고 좀 만족하고 있으면 또 그게 불만스럽고 그 다음에 또 만족해야 되고 이런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옷에서부터 먹는 것에서부터 머무는 아파트에서부터 타고 다니는 차에서부터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런 거지. 계속 끊임없이. 근데 그런 것이 일종의 화살로 보는 거예요. 화살로. 욕전, 화살전자예요. 그것을 뽑아가지고서 모든 중생들이 그것을 다 뽑고 구경에 편안해지기를 원하라. 그런 발언을 이제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다음에 기약 취해 이제 연말이 돼서 뭐 노래방도 가고 무슨 모임에는 놀기도 하고 그런 게 기약 취해라.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면서 모였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거 가지 말란 뜻이 아니야. 그건 즐기되 그때 가서도 중생들이 법좌오 이법좌오라. 법으로서 부처님의 법 다 환경 좋은데 하고 중생들이 환경을 가지고 즐기도록 그래서 요기비실이라. 기약은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은 실답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라. 그 중생들이 아, 저 허망한 짓을 왜 하고 있을까? 뭐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거는 또 그렇다 손치더라도 늘 뭐 그게 그저 중독이 돼가지고 빠져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허망한 짓을 너무 그렇게 빠져있으면은 인생이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그 허망함을 알도록. 그 대신에 참 이 법이 좋은 게 있는데, 법락이 있는데, 이법자 오라, 즐길 오자 아닙니까? 오라 간다 할 때, 법으로서 스스로 즐기기를. 법으로 즐기면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환경 뭐 한 권이면 끝나는 거, 평생 즐겨도 되는 거야, 해가지고. 읽고 또 읽고, 새기고 또 새기고, 또 해석하고, 또 이리 해석해보고, 저리 해석해보고, 같이 공부한 도반들하고 토론도 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법 가지고 즐기는 거. 궁극에는요,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것만이 답이라, 사실은. 중생들이 그렇게 하기를,
발언을 하라 이 말입니다. 혼자만 물론 다른 사람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잘 해요. 근데 다른 중생도 그렇게 하기를 마음에 좀 이렇게 서원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약재 궁실인데 만약 궁실에 있을진데 당원 중생이 마땅히 중생들이 입어 성지 성스러운 땅에 들어가서 영재 예욕 더러운 욕심 영원히 제하기를 원할지어다.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궁실 같은데 좋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호텔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럴 경우 그 호텔만 즐기고 있을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저 아주 성스러운 곳 성지에 가가지고서 더러운 욕망을 영원히 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궁실 그거 너무 즐기고 있지 마라 뭐 이런 뜻도 되겠죠. 차 영락시에 그 목에 무슨 뭐 목걸이라든지 팔찌라든지 뭐 반지라든지 그런 아주 귀금속을 명품 귀금속을 차고 있을 때 그 말이요. 그럴 때 그거 못 차지 말란 뜻은 아니야. 관세음보살이 제일 많이 차고 있잖아요, 사실은. 가장 비싼 영락을 그냥 몸에 칭칭 감고 있잖아요, 그분은.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당원 중생이 마땅히 중생들이 제 위식을 버려서 사제 위식하여 허위의 헛된 그런 그 장식들을 버려서 참 헛된 장식이죠. 남에게 보이려고 뭐든지 그죠. 뭐 이름이라든지 뭐 입는 거라든지 타고 다니는 거라든지 뭐, 전부 그게 헛된 거야. 그런 것을 버려서 도 진실처 진실한 곳에 이르기를 원하지다. 중생들 좀 헛된 장식 버리고 좀 진실하게 살아라 말이야. 진실하게 그런 발언을 하라 보살은. 그런 발언을 하라. 그게 선용기심이라. 그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선용기심. 집에 가서 선용기심이라고 크게 써서 한 연암장 써가지고 부엌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안방에도 붙이고 거실에도 붙이고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그게 이 내용 전체를 함축한 내용이라. 선용기심. 마음 잘 쓰는 걸. 그거 선용기심 해놓으면 뭐 가족들끼리 싸울 일 없죠. 우리 선용기심 합시다. 싸울 일 있으면 우리 선용기심 합시다. 그 마음 좀 잘 씁시다. 그럼 싱거워서도 싸움이 그냥 끝나버리지. 그 다음에 상승 누각에 올라간다. 좋은 누각에 이제 올라갔을 때 그때는 또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거니 중생들이 정법의 누각에 바른 이치 바른 진리 좀 삿된데 떨어지지 말고 그 사교 집단에 매몰돼가지고 그래서 하지 말고 정법의 누각에 올라가서 철견 일체 현상을 꿰뚫어 보기를 원하라. 좋습니다. 누각에 올라가면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각은 높잖아. 옛날에 높은 데가 누각밖에 없어. 누각에 올라가서 저기 밑으로 조망을 하면은 환하게 보이잖아요. 환하게 보이듯이 정법. 정법의 누각.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정법 이거 알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바른 법의 누각에 더 올라가서 그 일체 현상을 환하게 꿰뚫어 보는 거. 철견 일체라. 일체 현상을 꿰뚫어 보는 거. 그래야죠. 그 환하게 그렇게 봐야 되는데 모두 이제 그렇게 못 보고 이치대로 세상을 살지 못하니까 뭐 요즘 참 어느 때보다도 뭐 늘 그랬었지만은 얼마나 시끄럽고 참 혼란합니까? 그러면서도 누가 제대로 정법의 누각에 올라가가지고 일체 현상을 꿰뚫어 보는 그런 소리는 안 나오는 거야. 전부 자기 이익만 전부 자기 이익 자기 위치 자기 이익만 계산해가지고 요 이렇게 하면은 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저울질하는 거야. 참 머리 굴리고 저울질하고 우리는 거기에 해당 안 되니까 정법에 누가 올라서 내려다보는 거하고 똑같아. 아니 뭐야 저 말하는 게. 저건 또 지 당리당략을 위해서 지 이익을 위해서 지 앞날을 계산해가지고 저런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나가라 들어가라 하자고 이제 그런 거지. 전부 그거야.
야규 소시인된 그다음에 만약에 베푸는 바가 있을진데 마땅히 중생들이 일체 능사해서 심무애착. 예를 들어서 뭐 살다 보면 보시 많이 하잖아요. 작은 보시든 큰 보시든 뭐 마음 한절락 친절하게 베풀든 안내 한번 잘하든 말씨 한번 곱게 하든 그 전부 보시입니다. 소시예요. 만약에 베푸는 바가 있을진데 그럴 때 문득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일체를 모든 것을 다 능히 다 보시해서 마음의 애착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하나가 한 사람이 뭐 커피 한 잔을 보시하면서도 이런 마음 쓰는 거야. 그 커피 한 잔 보시하면서 뭐 그런 마음 쓰느냐고 하지만은 보살은 그게 아니야. 커피 한 잔은 문제가 아니고 커피 한 잔 보시를 향해서 인연으로 해서 모든 중생들이 모두 다 그렇게 칭제를 베풀고 배려를 하고 나누고 하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 한번 딱 가지면은 우보이생 만호공이야. 보배가 흑온 가득이 그냥 보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라 그 마음이 벌써 보물이 쏟아지는 거고 실제로 보물도 쏟아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모든 게 넉넉할 거예요. 살림살이도 넉넉해. 예. 왜냐? 내가 조촐하게 살아도 넉넉하게 느껴지니까. 조촐하게 살아도 넉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또 넉넉해져. 저절로. 그 다음에 중에 취해 여러 대중들이 이제 취집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당원중생 마땅히 중생들이 사 중취법하야 여러 가지 모인 법을 버려서 일체지를 이루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일체지. 모든 것을, 우리는 사실은 모여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저것 참 합성품이라고 그랬죠. 합성품을 진실로 보는 거야. 그걸 그냥 다 버리고, 그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일체지입니다. 일체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 일체지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런 발언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 대중이 모였을 때, 아, 저 대중 뭐 한 200여 명 모였는데, 저 금방 흩어지고, 또 각자 자기 볼 일로 모였는데, 근데 중생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모른다.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꿰뚫어 보는 그런 일체 지혜를 이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게 선용기심입니다. 약재 위난인데 만약에 아주 위험하고 곤란한 그런 곳에 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마땅히 중생들이 수위 자제하여 뜻을 따라 자제해서 소행이 무해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기를 원하라. 자기가 위험하고 어떤 액난이 있고 액난에 처해 있는데 자기 액난은 생각하지 않고 중생들이 마음대로 아무것에도 걸림이 없이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을 텐데 나처럼 이렇게 액난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액난 생각 안 하고 보살은 그렇습니다. 보살 마음은 그래요. 아 이거 뭐 내 액난 이거 잠깐 지나갈 건데 내 액난이 문제 아니고 액난을 닥쳤을 때 다른 중생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못 먹고 있으면 내 못 먹고 굶고 있는 거 생각 안 하고 딴 중생들이 굶고 있는 걸 염려하는 거예요. 아, 참 보살이죠. 보살 마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각자 수행을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보살 마음은 그런 것이구나. 내가 굶고 있어도 내 굶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이 굶는 것, 딴 사람 굶는 걸 염려한다. 내가 아프면 내 아픈 건 염려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염려한다. 참 그 얼마나 근사한 마음인가. 부럽죠.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자기 굶는 문제, 자기 아픈 문제 다 해결될 거예요. 저절로. 그야말로 술술술 잘 풀릴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 11가지인데 11가지 요건 이제 제가 용심이라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정에 있거나 사회에 처하거나 국가에 처했을 때 살아가는 이것저것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보살은 이렇게 용심을 쓴다, 마음을 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출가수계예요. 출가해서 계를 받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거가시에 거가 집에 머무는 일을 버렸을 때, 그러니까 출가한 일이죠. 그때 다운 중생이, 마땅히 중생들이 출가 무야하야 다른 중생들도 출가하는데 걸림이 없어서 심득 해탈, 마음의 해탈 얻기를 원하며,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출가할 때 다른 중생들도 출가 무해해서 출가하는데 걸림이 없어서 마음의 해탈을 얻었으면, 이건 이제 꼭 뭐 집에서 나와서가 아니라, 집에서 나와서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집에 있으되 집에 집착하지 아니한 것,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집으로부터 해탈하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또 가정을 위해서 살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살되 또한 마음은 더 비어서 해탈해 있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 승가람에, 승가람은 이제 절을 가람이라고 그래요. 가람, 가람수호 그러잖아요. 승가람, 합해서 이제 승가람에 들어가매, 절에 들어갈 경우 마땅히 중생들이 연설 종종의 무괴쟁법, 가지가지 다툼이 없는 법을 연설하기를 원할지어다. 이제 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대중들이 모여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화합이요. 그래서 화쟁이니 또는 육화료, 절에 가면 육화료가 하는 게 있어요. 여섯 가지로 화합해야 이 대중이 100명이나 200명이나 하다못해 3명이라도 전부 각성바지가 모였으니까, 가족은 전부 이제 뭐 피로 나눈 그런 거, 같은 성과 같은 그 혈맥으로 모인 그런 관계지만은, 절에는 두 사람만 모여도 이 각성바지야. 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저 서울 사람, 뭐 제주도 사람, 뭐 온갖 지역과 온갖 성과 온갖 시족과 온갖 신분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래요.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승가람에 들어가면, 절에 들어가면 의뢰의 그런 단체 속에 합류하게 돼. 그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싸울 일이 많아. 싸울 일이 많은데 제발 괴쟁, 어기고 다투는 법이, 다툼이 없는 법을 연설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안 다투는 게. 그 대중생활만 잘해도 다투지 않고 잘 한 채를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고 서로 불화 없이, 갈등 없이 한 철만 잘 지내도 아주 그거 공부 잘한 거예요, 사실은. 3개월 여러분들 그거 어려운 거예요. 잠깐 뭐, 지하철 한번 타고, 한 10분쯤 갔는데도 거기에 서로 뭐, 찌그럭찌그럭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행 한번 일주일간 여행, 외국 여행 가가지고 완전히 원수가 돼서 다시 안 보는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 여행 가기 전에는 아주 친한 친구였어. 근데 여행 가서 보니까 이게 영 다르거든. 영 전혀 딴판이거든. 본색이 다 드러난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원수가 돼버렸구만. 그래 다시는 안 보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 모였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화합이야. 화합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보시에요, 그것도. 배려하는 마음이 첫째야. 배려하면은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저렇게 업이 저렇게 되는가 보다, 생활 습관이 저런가 보다, 뭐 저렇게 살았는가 보다, 그렇게 봐주는 거야. 자기하고 다르다고 왜 너는 왜 그러냐. 뭐 설사 버스가 출발할 시간이 지나가지고 늦게 오더라도 그냥 두고 보는 거야.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본인은 더 잘 알아. 미안한 거 더 잘한다고. 그걸 그냥 태박한다고 그래가지고는 무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 너무 많죠. 그 두 사람만 모여도 무괴쟁법,
궤쟁이 없는, 어기고 다툼이 없는 법을 연설하라. 가지가지. 그 다음에 예, 대소사에 큰 스님, 작은 스님, 뭐, 대자는 위영하고 소자는 위쟁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을 대자라 그래. 그 사람은 형으로 삼고, 자기보다 늦게 후배가 된 사람은 아우로 생각하라. 아, 형님인데, 형님이라고 생각하면 뭘 그 허물 볼 게 있으며,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허물 볼 게 있습니까? 허물 볼 거 없죠. 그래서 대소사에 참여,